오늘 하루도 담백하였습니까? 윤남백의 담백한 잡담. 오늘은 개인 SNS에 자신의 애인 사진을 죽었다 깨놔도 안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안 올리는 것일까? 윤남백의 연애 고민 상담소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아니, 너 연애 얼마나 해봤지? 기간이요? 아니면 몇 번? 횟수? 횟수? 주번? 너 그때 여자친구... 아, 여자친구라고 하는 것도 편견이야. 어? 어? 아니, 남자일 수도 있고. 애인, 애인.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야 돼. 너의 애인 사진을 SNS에 올린 적 있어? 뭐 페북, 인스타그램, 카카오톡까지. 저는 많이 올려요. 아, 그때 당시에? 네, 그 친구도 뭐한테 카카오톡이 아니면은? 카톡 프로필 사진도. 아니, SNS에 올리지 않는 심리, 시켰는데도 막 죽었다 깨나도 안 하는 애들의 심리 100%야. 100%야 그냥. 다 핑계야. 그냥 올리기 싫은 거야. 그 싫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하나는 쪽팔린 거야. 내가 봤을 땐 정말 괜찮고 사랑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정말 구리구나, 부끄럽구나,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더럭 있거든, 간혹. 왜 저래? 자기는 좋은데 자기만 좋은 거를 자기가 알겠는 거야. 뭔 느낌인지 알겠어? 아, 얜 나만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기만 아는 거. 그거 아니면 내 친구가 예전에 나한테 와서 고민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. 여자친구가 자꾸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올리라 그러는데 자기는 죽어도 못 올리겠다. 여자친구가 그렇게 원하는데 좀 올려주면 되지. 왜 그걸 안 올리고 넌 왜 버텨? 뭐가 문제야?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, 아, 곧 헤어질 것 같다고. 다른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얘한테는 아예 여자친구 없다 그랬는데 그런 거 올리버리면은 자기가 여자친구 있는 게 들통나지 않겠냐,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. 나쁜 놈이네. 나쁜 놈이지. 근데 무슨 심리인지는 알겠어.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슨 심리인지는 알겠다고. 낚시로 치면은 다 으더 걸려라 이러고 던지는 막 어망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스타일의 연애를 하는 사람들 공개를 죽어도 안 하더라고. 하다못해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사진을 막 이렇게 우리 사랑해요 막 이렇게 뽀뽀하는 거 올리고 이런 게 부담스러우면, 그런 것도 있잖아, 그 스토리.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 정도만 해도, 아,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구나, 자기한테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가능성조차도 차단하고 싶은 거야.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심리라고. 그런 애들은 위험한 거야. 그래서 뭐 내 사진 왜 안 올려? 그거를 말하는 순간 사실 좀 비참하지, 자기 자신이. 정말 좋으면은 알아서, 너 네가 알아서 했을 거 아니야. 그 카카오톡 막 올리고 했었을 때 예전에. 내가 좋으면 해. 뭐 건강한 청춘들이 만남을 갖고 연애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, 그런 거. 막 내가 무슨 뭐 막 혀를 아니 내가 인스타 이렇게 둘러보기로 커플 사진 올린 걸 봤는데 혀를 닫고 사진 찍은 걸 봤어. 이렇게 해서 혀를 서로 꺼내서 다 닿았어, 혀가 이렇게. 역겨워요. 보기 안 좋더라 그냥. 뭐 어쨌든 다른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, 애인의 사진을 죽어도 못 올리는 거는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의 연애 방식이 문어발식, 그리고 혹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정리하고 빨리 환승하고 싶은, 여의도 환승센터이고 싶은 그런 사람일 확률이 90% 이상이라고 내가 장담한다. 진짜로. 분명히 댓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. 근데 나는 그냥 천성 자체가 막 남들한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싫어서 뭐 연애하는 걸 공개하기 싫어 어쩌고 저쩌고. 아니 맞아, 이해해. 근데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그런 거 다 알아도 한 번쯤은 내 사진 제발 올려달래. 그렇게까지 하는데 못 올리겠어?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못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. 윤담백의 담백한 마무리. 자,
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자기 사진 하나 올리라는데 손가락 3초 놀리면은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? 그게 설마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상대가 있다. 당장 헤어지세요. 달라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 사람은. 이상.